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5%, S&P 지수가 0.39%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영업이익을 217억 원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재 1월달, 2월달 라면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018년도에 오너 일가가 회사 돈을 유용한 이후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4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는 더욱더 건실해지고 지금 시스템이 더 체계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자사주 70억 원 매입과 배당금 1,000원으로 상향, 기존에 800원이었던 것을 1,000원으로 상향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행동도 좋은 시그널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로 인해서 최근에 글로벌약 인플레가 문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 증가 우려가 있던 것을 가격이 전이가 가능한 업종이 중요한 상황인데 라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이가 가능한 회사면서 올해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인플레가 안정세가 된다면 스프레드는 확대되면서 영업 레버리지는 극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이후의 실적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말에 인건비와 해상 운임비 등이 컸기 때문에 해상 운임비 또한 하락한다면 그 부분 또한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이 확대로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최근 2년간 15%씩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9만 1000원,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4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거둔 삼양식품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1만 원이고 손절가는 8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심리적인 편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지만은 성장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방어주인 소비주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오늘 또한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소비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